구들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계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둥근 건물, 그러니까 둥근 방에 계자리는 물론 둥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종 식은담인 것입니다. 구두장 벽체 아래에 구두장 받침턱 해서 윗목에 이렇게 둥근 계자리를 만들어 봤고요. 또 사각방일 경우에는 윗목에다가 계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그 아랫목에다가 계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그 구둘 계자리다. 윗목에 만드는 거는 고래 계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무궁구들연구소에서는 아랫목에 파는 구둘 계자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아랫목에 계자리를 파면은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 깊이 들어가가 윗목도 뜨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랫목에 계자리를 파면은 그 하열이 지내오면서 그 공간에서 멈추게 되고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고래 속에서 아궁의 하열이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윗목으로 빨리 오지 않으면은 고래 속에는 냉습의 공간이기 때문에 냉습에 다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목 계자리는 말하자면 구둘 계자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무궁구들연구소에서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윗목에 파는 그 반계자리, 그 그냥 고래 계자리라기도 하는데 그냥 계자리인 것입니다. 그 하나의 계자리고 측면에 계자리를 파는 것은 냉습을 밑으로 가라앉혀야만 방으로 냉습이 스며나오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벽지가 상하지 않고 또그 측면에는 냉기 습기가 많기 때문에 계자리를 이렇게 파주면 건조하기 때문에 아궁의 하열이 그 측면까지 불이 높게 깊이 이렇게 가게 된다. 그래서 측면 계자리도 권장하는 계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윗목에 계자리를 팠지만은 일반 고래는 그냥 일자로 파지만은 이것은 대동연도의 그 고래를 만들기 위해서 또 계자리를 덮어가지고 이 고운 배연노와 저운 배연노를 이렇게 만드는 계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옥 건물에는 이 독립적인 그 나무 기둥 밑에는 무너지지 않게 얼른 파가지고 파이프를 묶고는 여기다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밀리 나오지 않게 하고 여기는 계자리를 만들지 않고 이쪽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만 계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계자리 만드는 목적은 냉습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밑에 구멍만 이쪽 계자리와 저쪽 계자리 공간에 통할 수 있는 것이면은 전체가 계자리가 만들어진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너 부분에도 기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파이프만 밑에 연결을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계자리만 만들어야 되면은 전체가 계자리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자리는 아주 무궁구들연구소에서 큰 방에 구들러올 때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둘 하나 놓는데 뭐 그렇게 계자리 그 윗목에 이를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옛날에 몇천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구둘 방을 다 놓고 집집마다 놓고 또 사람마다 구둘을 이렇게 다 놓고 했는데 그 아랫목은 새카맣게 타더라도 윗목은 그 따숩지 않게 지금까지 그렇게 전래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그 고래 속의 냉습이라든지 열기라든지 그 열하기라든지 또 공기하기나 대류하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과학적인 그런 기법이라든지 또 그런 거를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무궁구들연구소에서는 실습 교육도 있지만은 체험 교육에 학생들이 구두를 놓고 불을 지피고 또그 위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따숩는가 손을 짚어보면서 방 전체가 손을 짚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찜질방 수준으로 만드는 그런 동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게 그 뜨시개 방을 놓는 데는 이러한 구조로 해가지고 불은 트고
또 막기도 하고 넓히기도 하고 빠르게 밀기도 하고 또 배연을 잘 되게 만들기도 하고 고래 속에 냉습도 빼기 자침관을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빼게 하고 여러 가지 그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윗목 개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아무 장착도 안 하면은 그냥 개자리고 또 개자리에서 바로 그 연도를 빼면은 연도고 한데 개자리를 덮어가지고 좋은 배연으로 만들면은 이 자리가 개자리도 되면서 연도가 되면서 좋은 배연로의 연도가 되는 것이고 또그 위에는 구들장을 놓게 하면은 불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는 고운 배연로가 된다 그것이죠. 그리고 댐돌을 놓고 구들장을 놓으면 여기 허튼 고래에 마음대로 고래 속에 열기가 분포되고 퍼져가지고 나오는 이 고래 구멍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일자의 계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고 배연로 고운 배연로 좋은 배연로 여러 가지 기법을 장착해가지고 방을 큰 방도 넓게 뜨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자리가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구들연구소에서는 둥근 계자리와 또 일자 계자리와 또 한옥 계자리와 또그 한옥 계자리 코너 이렇게 시옷자 계자리와 또그 종합적인 복잡한 그 대동연도 고래 이런 그 방법을 많이 축조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